경주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아파트 보급률은 1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인데 외지 투기 수요까지 몰려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5,100여 세대의 아파트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경주 지역 주택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시 용강동에 준공된 1,20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 바로 인근에도 79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 중입니다. 이 밖에도 현곡과 외동읍 등 지난 2, 3년 사이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현재 180여 채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경주 지역 주택 보급률은 123%를 기록한 반면 경주시의 인구는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지금 외진들의 이 투기 수요가 30%가 넘는다고 지금 시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20에서 30%는 다 떨어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혼집을 팔지를 못해서.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 지역 아파트 신축 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경주 역세권과 형곡 등 경주 지역 9곳에 5,1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 경주시가 사업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5,000세대가 들어온 데에서 경주 인구가 저는 늘어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투기 수요 세력들이 차지할 기획 부동산들이 차지할 확률이 높고요. 이에 대해 경주시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해 아파트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 인구는 줄지만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요 예측과 도시계획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선인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에 외지 투기꾼이 몰리고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경주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경주시의 신중한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